안녕하세요. 제이콥입니다. 여러분들, 세운 계획, 그리고 목표, 변화들이 여러분 힘들게 하죠. 잘 달성이 안 돼서. 오늘은요, 내가 세운 계획을 어떻게 하면 100%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교육 업체들 보면은 좀 재밌는 프로모션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한달 동안 수강을 다 하면 환급해주겠다. 이런 프로모션 많이 봤죠. 근데 그 프로모션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회사 망하면 어떡하지? 예, 모든 사람들이 다 환급받으면 어떡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그 온라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한테 부러져도 뭐 서버 비용 빼고는 나가는 게 없죠. 마케팅 비용 이런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외하고도 사실 망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이유는요, 되게 재밌는 사실인데, 그렇게 해서 환급을 받는 비율이 정말 작대요. 예, 너무 적어서 뭐 1, 2% 될까 말까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요, 반 이상이 강의를 하나도 제대로 듣지 않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가서 끝난다고 해요. 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영어 강의를 하나 신청을 해놓고 대학교 때 제대로 듣지 않고 끝나고, 헬스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음에 계획할 때는 정말 의지를 갖고 시작합니다. 연초에, 그 다음에 뭐 엊그제도 그렇고 매일 어떤 목표를 세우고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가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그 자아 중에서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회귀의 자아, 그렇죠? 그런 안 좋은 자아가 좀 있는데요. 왜냐면 어떤 목표라는 것은 나에게 변화거든요. 그렇죠? 내가 잘못된 습관을 바꾸든 아니면 더 좋게 만들든 어떤 변화인데, 사람은 관성의 법칙을 정말 잘 따라요. 이전으로 다시 회귀하고 싶은 거죠. 이러한 자아들이 중간중간에 나옴으로써 나의 목표를 막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오늘 나눠볼 목표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목표까지 어떻게 추진해서 갈 것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디에 뭐 학술지에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는 건데, 정말 효과가 있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예. 저는요, 두 가지 이미지를 떠올리라고 말씀드려요. 두 가지 이미지를 여러분 끝나고 나서 만드셔야 되는데, 그냥 머릿속에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목표에 대한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목표에 대한 이미지를 그냥 단순히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지 하고 다이어트의 이미지를 만들어,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목표를 설정했을 때, 목표를 정했을 때의 환경과 소리, 그 다음에 나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기억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이상한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잘 생각해 보면요, 간단해요.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예전에 세웠던 목표가 지금의 목표와 조금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가 사실 달라졌다기보다는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진 거거든요. 내가 연초에 어떠한 금연을 해야지, 혹은 금주를 해야지, 다이어트를 해야지라고 세웠던 그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4월 달에 와서 보니까 그 목표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목표가 안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그때는 엄청 의욕이 생겨서 세운 목표지만,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스트레스도 받고 한데 조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목표가 변질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목표를 향해 하나하나 나아갈 때, 내가 변화를 주고자 할 때, 내적인 자아가 생기는 거죠. 내가 8시마다 홈트레이닝을 해야지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힘들지? 많이 일했잖아. 어제는 열심히 했잖아. 이런 안 좋은 자아들이 떠오르면서 다시 회귀하고자 한 거예요. 관성의 법칙을 정말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거첫 번째가요, 단순히 그냥 목표를 기억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어디서 기록하고 디테일하게 짜는 거, 이건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저는 여러분들께 꼭 기억해야 될 거, 내가 처음 생각했던 그 목표의 마음가짐을 기억해라 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마음가짐을 기억하라라고 하면 여러분 기억을 안 못하더라고요. 저도 안 되고요. 약간 저는 이거를 어머니의 향기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의 향기 떠올려 볼까요? 모르겠어요, 뭔지 잘. 왜냐면 엄마 옆에 가야, 엄마 품에 안겨야, 아, 이게 엄마의 향기지,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이처럼 목표를 세웠을 때의 감정을 기억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기억이 잘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때 환경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가 연초에 베란다에서 밖을 보면서 이런 목표를 다짐했었지. 그때는 이런 설렘과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목표를 세웠었는데,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지금도 그거를 떠올리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예. 그러면요, 그때의 감정이 다시 태어나긴 합니다. 제가 잘 다니던 회사에서 채용팀장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퇴사를 했을 때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전 영상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저의 이미지는 아니고, 제가 로키 영화를 다시 한번 봤어요. 로키를 한번 보면서 그 장면 있죠. 로키가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뭐 복수는 아니고
이제 경기에 우승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막 달리기를 하는 영상이거든요. 근데 그 영상에 고잉 디스턴스라는 노래가 같이 흘러나와요. 그 장면을 계속 떠올리면서 내가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이게 의지를 세웠던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뭐 다양한 어려움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자 정말 내가 이 악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모든 내 욕구들을 다 누르고 해보겠다라고 의지를 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항상 어떤 나태해지거나 힘들 때그 장면을 생각해요. 그러면 다시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정말 괜찮아요. 여러분 꼭 한번 하셔야 됩니다. 뭐다?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를 세울 당시의 환경과 감정을 기억해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하셔야 될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어떤 위험이 도사려요. 우리는 또안 좋은 자아가 막 계속 튀어나옵니다. 조금 더 나태해지고 싶고요. 조금 더 놀고 싶고요. 그렇죠? 다양한 이렇게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해야 될 위험 신호 시그널을 하나씩 만드셔야 돼요. 그것도 이미지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신호등에 빨간불을 생각해요. 이거는 뭐 저도 예전에 있어 상사가 알려줬던 방법인데 나한테 위험 신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빨간 신호를 딱 이렇게. 근데 이거는요 일단 이미지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액션이 더 중요해요. 뭐냐면 빨간 신호를 내가 떠올리잖아요. 그럼 반드시 멈춰야 돼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걸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던 길을 멈춘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만약에 빨간 신호등이 딱 떠오른다 그러면 그때 잠깐 하던 걸 멈추고 생각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도 되나? 뭔가 안 좋은 시그널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뭘 생각하느냐? 첫 번째 했던 이미지 있죠. 그걸 다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로키의 그한 장면이 되겠죠. 그리고 고인더스턴스 그 노래를 떠올리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위험 시그널에 대한 빨간 신호, 제가 말한 빨간 신호 같은 이미지를 하나 만드셔서 항상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빨간 신호를 번뜩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돌아가는 게 조금은 더 수월해져요. 예, 근데 이건 좀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지 괜찮아요. 어머니의 얼굴 떠올려 이것도 괜찮고요. 뭐든 괜찮습니다. 뭐든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이두 가지 이미지를 떠올림으로써 여러분들은 목표를 향해서 정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쯤 들으시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약간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에이, 저걸 정말 한다고? 이렇게. 예, 근데 저는 정말 해요. 근데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저같이 의지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이미지 연상 방법을 통해서 내가 조금 나약해지거나 나태해지거나 좀 게을러질 때 다시 한번 저를 동기부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목표를 상기시켰을 때, 목표를 생각했을 때, 결심했을 때의 나의 감정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 이미지, 환경들,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위험한 신호에 대한 시그널인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위험한 신호에 대한 시그널은 뭐 많이 떠올라요. 맨날 떠올라 맨날. 많이 더 놀고 싶을 때도 그렇고요. 뭐 모임에서 술을 많이 먹어야 될 때도 그렇고요. 저는 술을 안 먹는데 뭐 나름 기준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이제 빨간 신호들 하면서 더 이상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뭐냐면 이제 지난주에 제가 주말에 오랜만에 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제 아들과 딸이랑 같이 이제 놀았는데 아들딸이 그 스티커를 좀 사고 싶대요. 그래서 문방구에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방구로 갔어요. 근데 문방구로 가는 길에 딸아이가 아빠, 저 구름이 많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구름이 많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진짜 구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문득 떠오른 게 내가 하늘을 바라본 적이 언제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난 것 같아요. 여태까지 계속 하늘도 못 보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차, 사무실, 집, 차, 사무실, 집. 요게 뭐 왔다 갔다 했던 생각이 나요. 예. 그러면서, 언제가 떠올랐냐면 제가 옛날 채용팀장으로 있으면서 공채를 정말 열심히 준비할 때 집에 잘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회사 건강증진실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양치질을 하면서 야,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는 잠깐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창밖을 내다봤는데 그 창밖의 풍경 그리고 되게 재밌던 게 새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참새소리가 아침에 아무도 출근 안 하는 상황에서 아침에 참새소리가 들리는데 아, 참새라는 존재가 있었구나를 그때 깨달았어요. 아, 참새소리가 이랬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그때 다짐했던 게 뭐냐면요. 아, 내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현재에 매우 충실해야 되겠다. 하루 순간순간에 이 새소리라는 것도 듣고 좀 살고 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것이 미래를 향해서도 더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걸 듣고 노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루를 충실하게 살자. 그리고 순간순간을 기억하자.
그렇죠? 숨 쉬는 거, 그죠? 들리는 소리 이런 것들을 기억하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득 떠오르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했어요. 아, 내가 이 아이들이랑 있는 순간만큼 더 충실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말한 그 이미지 연상법이 다시 된 거죠. 목표가 이렇게 다시 떠오르게 된 거예요. 잊고 있었다가,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스티커만 사고 집에 돌아오려고 했었는데 이제 놀이터에 가서 술래잡기 하면서 더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같이 목욕도 하고 막 이러면서 물장구 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상을 좀 남겨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했을 때그 계획이 실행이 되지 않고 한다면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제가 하는 방법은 이두 가지, 그렇죠? 이두 가지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나름 붙잡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끄시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이두 가지는 어떤 걸로 만드는 게 좋을 것인가? 그 시그널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면 여러분들이 목표를 달성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